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센트위키 채널에서 처음 등장하는 아쿠아디 파르마의 향수 피코디 아말피 오드 뚜알렛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아쿠아디 파르마의 블루 메디테라네오 라인의 향수병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지중해의 바다 색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쿠아디 파르마의 피코디 아말피 오드 뚜알렛은 2006년에 출시된 남녀 공용 향수입니다. 저는 2021년 2월 22일 SSG.com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용량은 30ml이고 가격은 정가 98,000원입니다. 저는 온라인 할인으로 83,3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의 향수가 등장할 때마다 너무 신나네요. 자, 그럼 뜯어볼까요? ASMR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향을 해볼까요? 와, 정말 너무나도 제 취향의 향기로 시작하네요. 정말 새콤상콤 기분 좋은 시트러스의 향기예요. 이 병의 색깔처럼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의 레몬, 베르가뭇, 그리고 자몽의 향기로 시작해요. 공식 사이트에서 보니까 이탈리안 레몬과 이탈리안 베르가뭇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 이탈리아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피코디 아말피의 향기를 처음 맡는 그 순간 꼭 이탈리아 해변 근처에 레몬이나 베르가뭇 농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금방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벌써부터 미들에 있는 향기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네요. 미들에서는 피코디 아말피의 시그니처 향기, 무화과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무화과가 들어간 향수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무화과 과일은 좋아하긴 하지만 무화과 향수에서 느낄 수 있는 크리미한 코코넛스러운 느낌을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피코디 아말피에서 맡아지는 무화과 향기는 제 생각보다 느끼하거나 코코넛스럽지가 않아요.
아마도 함께 있는 자스민과 핑크페퍼의 향기 덕분인 것 같아요. 자스민이 무화과의 향기를 조금 더 예쁜 달콤함으로 느껴지게 한다면 살짝 알싸한 핑크페퍼가 무화과의 크리미한 향기를 굉장히 깔끔한 느낌으로 느껴지게 하네요. 아, 무화과 이야기 한 김에 무화과 향수에 보통 코코넛 향기를 조합해서 많이 사용한 걸 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딥디크의 필로시 코스가 그렇죠. 실제로 무화과 나무 근처에 가면 코코넛과 비슷한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자체가 코코넛스러운 느낌의 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와 코코넛 향기의 궁합이 좋다고 해요. 자, 그럼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잔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잔향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기는 무화과나무, 시더우드, 그리고 벤조인의 향기예요. 두둥! 무화과나무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잠깐 무화과나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복합적인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무들처럼 하나의 캐릭터가 명확하다기보다는 초록초록한 느낌도 있고, 거칠거칠한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우유나 크림처럼 크리미한 느낌도 가지고 있으면서 코코넛스러운 향기도 가지고 있죠. 무화과나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복합적이고 오묘한 느낌의 향이지만 여기에 시더우드의 부드러움과 벤조인의 따뜻한 달콤함이 더해져서 정말 매력적이네요. 저는 피코디 아말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무화과의 캐릭터는 정말 잘 보여주지만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오히려 그린감이 느껴지는 맑은 무화과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병의 색깔만큼이나 마음에 드는 향기네요. 연상된 이미지는 소꿉친구가 여름에 무화과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놀러 갔는데 밀짚모자를 쓰고 무화과를 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제가 저렇게 잘생겼나? 혹은 예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멍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생각도 못한 발견? 혹은 깨달음에 퓨즈가 나가버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생각난 컬러는 마젠타 컬러입니다. 무화과는 아주 잘 익으면 보라색 같은 껍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새빨간 과육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껍질의 보라색과 과육의 빨간색을 둘다 담은 마젠타 컬러가 참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쿠아디 파르마의 피코디 아말피는 남녀 모두를 위한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연령대는 여러 연령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선한 향기에선 젊은 20, 30대가, 부드러운 무화과의 향기에선 40, 50대도 생각이 났어요. 제가 느낀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자면 전 20대가 참잘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코디 아말피에서 느낄 수 있는 왠지 모를 풋풋함이 20대 초반의 연령대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잘 어울릴 것 같은 아웃핏은 청으로 된 멜빵 바지나 멜빵 치마예요. 멜빵이 갖는 귀여움과 청소재가 갖는 활기찬 이미지가 이 향기와도 참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잘 어울릴 것 같은 메이크업은 주근깨 메이크업이에요. 재작년인가? 유행했던 메이크업 같은데 주근깨 메이크업이 왠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꼭 옛날 애니메이션이었던 빨강머리 앤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난 연예인은 배우 공효진 씨와 키이스 파워스입니다. 연상되는 연예인을 생각하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력 있는 얼굴이면 좋겠고 수수한 것 같으면서도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연예인이면 이 향기와 참잘 어울리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난 연예인은 공효진 씨이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찾은 키이스 파워스라는 배우예요. 맨날 보던 소꿉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생겨 보이는 느낌의 남사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피코디 아말피와 찰떡이겠다 싶었죠. 생각난 음악은 소녀시대의 라이온 하트와 잭 아벨의 비 카인드입니다. 두 노래 모두 꽤 밝은 분위기의 노래들이에요.
노래의 분위기도 가수의 목소리도 이 향기와 참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연상된 이미지 속에서 배경음악으로 깔리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쿠아 디 파르마의 향수, 피코 디 아말피. 직역하면 아말피 지역의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이탈리아의 아말피 지역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고 예쁜 지역이라고 해요. 특히 아말피산 레몬이 정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정도로 멋진 지역의 무화과라면 그냥 단순히 무화과가 아니라 뭔가 수식어가 붙는 무화과의 향기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확실히 피코디 아말피는 그냥 무화과의 향기가 아닌 이탈리아의 명소 아말피를 품은 무화과의 향기였어요. 작은 무화과의 열매 안에 담긴 커다란 세상이 저의 마음을 청량하고 맑게 해주는 기분이더라고요. 맨날 보던 소꿉친구가 갑자기 잘생겨져 보이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무화과의 향기가 아말피의 마법 덕분인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화과 향기가 된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쿠아 디 파르마의 피코 디 아말피를 리뷰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